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이전 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대학원이 본격 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단국대와 경북대, 경희대 등 3개 학교는 지난해 2학기부터 학과 개설과 운영에 착수했으며 충남대, 조선대, 부산대 등 3개 학교는 올해 1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과기정통부는 기술 실용화에 대한 이해와 기술 이전 사업화, 창업 전문 지식 인력 양성을 목표로 오는 2027년까지 매년 240여 명의 석박사 전문 인력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